모더나는 사실 왠지 머리카락이 더 날 것 같은 이름인데 머리카락이 빠졌네요. 자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.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. 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일본에 있는 한 여성이 탈모가 머리 전체에 있는 모발들이 다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왔다.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 백신과의 어떤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. 우선요, 사건 전말을 한번 보죠. 이 일본 여성분이 코비드-19 예방접종 모더나 1차 접종을 6월 29일날 맞았고 그 다음에 팔에 통증이 있었고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탈모 현상이 일어났고 3일째에는 욕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사진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처럼 빠지더니 전체적으로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,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모공에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사건이 이래요. 지금 우선은 이 사진을 보면은 남성형 탈모랑은 좀 거리가 있죠. 이 500원짜리 동전처럼 이렇게 빠지는 거는요, 보통 원형 탈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원형 탈모의 원인은 남성형 탈모랑은 완전히 다르죠. 원형 탈모는 이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,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외부에서 다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떤 적으로 인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, 면역 시스템이잖아요. 근데 이 면역 시스템이 일부 약간 오류가 난 거죠. 오류가 나면서 본인의 모낭을 외부의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, 그래서 그 부분에 모낭이 빠지는 이런 거를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하는데, 이런 원형 탈모가 보통은 500원짜리 동전처럼 땜빵 이렇게 한두 개 요만한 것들만 좀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인데, 이 원형 탈모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머리 전체가 다 빠지는 이런 상황, 저희가 영어로는 알로페시아 토탈리스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은 전두, 머리 쪽으로 다 빠지는 전두 탈모가 될 수도 있고,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것도 있어요. 뭐 알로페시아 유니버셜리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털, 눈썹이랑 이런 것까지 다 빠지는 이런 증상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원형 탈모라는 게요, 이 원형 탈모가 그렇게 드문 질환이 아니에요. 여기 보면요,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, 여기 보면은 유병률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유병률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걸 계산을 해본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,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.1% 정도,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알로페시아 토탈리스, 그러니까 전두 탈모 같은 경우에는 0.008%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, 어떻게 보면 아주 드문 질환은 아닌 거라는 거죠. 그리고 보면 눈썹까지 다 빠지는 알로페시아 유니버셜리스도 0.03%,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3명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모더나 백신 때문에 이 전두탈모가 왔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원형 탈모나 전두 탈모, 이런 탈모의 유병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이 여자분이 본인은 피검사 결과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왔는데, 보통은 이런 원형 탈모나 전두 탈모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검사 결과는 정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피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거는 백신이 원인이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탈모와 이 백신의 연관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난 후에 탈모의 유병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, 백신을 맞고 탈모가 오는 사람들이 언론에 만약에 모두 다 노출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맞은 사람들 대비 탈모 환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백신과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. 결론 말씀드리면요, 이 모더나 백신과 탈모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, 지금까지 나와 있는 케이스 숫자로 봤을 때에는 그냥 일반 인구의 유병률과는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연구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.